안녕하십니까. 한국치유농업TV입니다. 자, 무밭에 왔는데요. 작네요. 네, 요쪽은, 비료나, 요런, 농약 사용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상태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네, 보이시죠? 보통 이렇게 비료를 넣고 하시려는 분들은, 복합비료나 완활성 비료, 네, 요런 거 100팽에 2포나 3포 넣으시면, 요런 작물들이 엄청 커집니다. 네, 커지는데 단점이 병이 많이 와요. 뭐, 무름병이라든지, 뭐, 탄저라든지, 녹균병, 그다음 흰가루병, 이게 되게 많이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농약 사용도 안 하고 있고, 네, 앞으로 유기농 전환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네, 솔직히 저희 먹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약을 안 칩니다. 뿌리지도 못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다가 유박, 네, 저희 친환경 쓰는 유박이 있거든요. 요거를 2년 동안 부속을 해요. 네, 부속을 하면은 하얗게 해서 바실러스 균이 살 이렇게 하얗게 되거든요. 유박이.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요렇게 돼요. 하얗게. 그렇게 되면 제가 로타를 한번 쳐놨다가 한 10일이나 10월 정도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로타리를 쳐가지고 이렇게 망을 지어요. 그 다음에 뭐무 같은 경우는 씨를 뿌리고 심고 배추는 모종 사서 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무 보시면 무 한번 보실래요? 지금 무가 조금 커지고 있죠? 무가 커지고 있죠? 요럴 때 지금 결구식이에요, 결구. 모든 작물은 성장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생식 전환이 된 후, 결구식이 있습니다, 결구식이. 뭐, 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무가 커진다든지, 이파리가 약간 노랗게 변해요. 밑에 하이 말라가죠. 이렇게 되면, 여기 밑에 있는 양분을 빼서 지금 뿌리를 보낸다 뜻이에요. 요럴 때, 이제 뭐, 배추나 무를 심으시고, 대략 30일에서 50일 사이, 이때가 이제 결구가 시작되는 시기거든요. 이때 잠깐만 와보세요. 이쪽으로 잠깐만 와주세요. 그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게, 칼슘제. 저는 칼슘제를 만들어 쓰지만은 시간이 없고 부족할 때는 이 제품을 쓰거든요. 보통 칼슘은 17%에 17%. 왜 17%냐면 이 1리터에 대한 17%. 그러면 이 1리터에 칼슘이 들어있는 양이 여기 나오죠. 이렇게 이 1리터에 물이 안에 이렇게 칼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칼슘을 맺히냐. 이게 뭐 무나 배추 보시면 여기 세포 조직 있어요. 조직 여기 보이시죠? 조직의 벽돌처럼 있는 세포 조직 안에 팩틴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팩틴. 여기 공간이죠. 이 공간을 꽉 채워줍니다. 칼슘제가. 그러면, 뭐, 무나 배추 병원균을 막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칼슘 안에 뭐가 들었냐면, 붕산이 있어요. 붕산. 흙에 흩어서 밑비료를 쓰는 게 붕소라면, 물에 섞어서 연매십이나 관절을 하는 게 붕산이에요. 붕산. 네, 요런 칼슘제는 보통 다 붕산이 다 들어있거든요. 붕산. 붕산이 어떤 작용하냐면 무나 배추를 물을 잘랐을 때 가운데가 비어요. 뻥 뚫린 거 보셨죠? 그게 붕산 결핍입니다. 붕산 결핍. 물을 잘랐을 때 안에가 속이 비어 있거든요. 그것도 예방을 하고 칼슘제를 줌으로써 이 비대되는 무나 배추를 이제 더 크게 만들어 주고요. 자, 칼슘제를 주셨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5일이나 일주일 있다가 이 제품을 써요. 제균박사 혹은 모두싹. 요 제품 보시면 밑에 유기농 업자재가 되어 있죠. 네, 저는 현재 인증을 4년째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농약 사용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요런 제품을 써요. 그럼 요런 게 보통 황이나 동제
뭐 보르덱 같은 경우는 석회가 섞여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제품이나 요런 제품 이런 적은 섞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섞어 쓰질 않습니다. 가심제는 따로 치고 가심제를 뿌리고 일주일이나 있다가 요런 제품을 쳐요. 네, 요런 거는 보통 물 20리터 한 마리에 40g이나 50g. 뒤에 보시면 여기 적혀 있거든요. 사용 방법이. 여기 보십니까? 여기. 보시죠? 40g. 네, 요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균박사. 요거는 20g 써요, 20g. 천배니까, 물이 20리터니까 20g 맞죠? 저는 뭐 그렇게 합니다. 예방 위주로 한다면 저는 요 제품을 쓰고요. 요 제품 물론 치료도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물음병이나 뭐 탄저, 녹균병이 심하게 왔다면 저는 이걸 칩니다. 제균박사. 요거. 제가 사용하던 자재가 요 제품하고 비슷했는데 요게 있길래 제가 한번 사왔어요. 요 제품은 3만 원. 3만 원이고. 이 제품은 11,000원이야, 11,000원. 네, 요거 두개 있으면 한 1년, 2년 정도는 쓰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쓰니까. 뭐, 만약에 대도시에 요런 텃밭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 있으면 주말 가실 때마다 밑에 아침에 물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후, 저녁 늦게나 이런 아침에 요런 제품을 이 물에 섞어서 한번 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뭐 시장에 파는 것처럼 크지는 않아도 이렇게 먹을 만큼은 되거든요. 저도 뭐 농사 짓기 전에 몸이 너무 아팠어요. 뭐 응급실도 많이 가고 119 차도 한두 번 타다 보니까 저도 저희 먹을 건 솔직히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저희 먹을 거는. 근데 제가 상품을 만들어야 되는 곳에는 솔직히 농약을 많이 써요. PLS라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걸 다 지켜가며 쓰는데 그래서 제 먹을 건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뭐 시금치든 양파든 뭐든. 여러분들도 만약에 대도시에 뭐 이렇게 한 골짜리 그런 텃밭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 해주실 때는 이런 제품 쓰시면 되세요. 예, 네. 한번 찍어주세요. 네, 텃밭을 하는 이유가 시장에 사 먹으면 누가 어떻게 키웠는지 모르니까, 내가 키우고 그만큼 왜 춤을 추시죠? 내가 키우고 하니까 그만큼 확실하니까 이제 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네, 매년 농약 검사를 하고 저는 한두번세번 정도 하거든요, 검사를. 그러니까는 확실하니까 솔직히 이런 식물 키우면 저는 힐링 돼요, 힐링. 예, 저는 힐링 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고, 뭐, 농약 사용이 가능하면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제 생각은 그냥 드실 거면, 요런 유기농 황이나 동제, 요런 거 한번 써보세요, 요런 거. 이제 연면십이라고 말하는데, 물 20리터에다가, 여기에 용량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안개처럼 분무가 확 되게 뿌려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수돗물처럼 굵게 해버리면 요런 칼슘제는 흡수가 잘안 돼요. 요런 칼슘제를 쓸 때는 안개처럼 분무가 확 일어나야 돼요. 말씀드렸죠? 칼슘제 치실 때 이렇게 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안개처럼 확 나와야 돼요. 보이세요? 그게 포인트고 지금 현재는 요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안개 심하죠? 마누라님, 네, 안개 심하시죠? 엄청 심하죠. 네, 요럴 때 병원균이 많이 붙어요. 특히나 요런 균들. 균들. 요런 균들 한번 예방해 주시면, 맛있게 이렇게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감사합니다.